말씀 나누세요. 아, 예. 남편도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촉이 오지. 평소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료라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. 근데 그런 것 치곤 어째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것 같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기억에 좀 남긴 했었는데. 제 느낌엔 그 남자분과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은행에 가야죠. 다음 고객님. 아, 네. 자, 전화해 줘.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?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서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 여기 은행 이자가 싼 게 나왔대서요. 아, 그러세요? 잘 오셨어요. 마침 저희가 금리가 좀 낮은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. 한번 저희가 조회해 드릴까요? 아, 네. 아, 명함 한 장. 아, 네. 윤석이라고 합니다. 아, 윤석. 자연스럽게 명함을 또 받고. 고객 인척 위장에 남자의 명함을 얻는 데 성공하고 슬슬 일어나려던 그때. 제가 검토 좀 한 다음에. 의뢰인 아내의 이름이 적힌 에이? 명패가 보이는 뭐야? 겁니다. 퇴직했다면서요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뭐지? 네? 뭐지? 그런데 그때 응? 아내분이요? 뭐야? 아, 다른 사람이다. 안진실 팀장이세요, 저분이? 네. 왜 그러시죠? 지금 다른 사람 이름으로. 야, 이럴 때 이제 감이 빡 올 거야. 야, 동명이인. 탐정일을 하다 보면 순간적인 감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늘 존재합니다. 이번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죠.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, 사진을. 안진실 여자 알죠? 그런데요? 나 진실이 친언니예요. 네? 아. 그래, 무슨 사이예요? 기선제압. 그렇죠. 네. 큰 소란 나기 전에 바른 대로 말해요. 다 알고 왔으니까. 아니,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? 뭘 다 한다는 얘기예요? 진실이 사라진 날 둘이 뭐 했어요? 심각해 보였다던데. 둘이 평소에 자주 만났다면서요? 무슨 사이길래? 무슨 사이긴 무슨 사이예요. 아, 이분 제 고객님이세요. 야, 고객이네. 어머. 고객이야, 고객. 근데 고객이. 고객이 왜 은행? 고객이 왜 은행한테? 그러게. 동료였다면서 뭐 고객이에요? 아까 그랬네. 아까 결혼식에서 분명히 아내분이 이 사람 내 동료예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이게? 내 고객이에요. 누가 누군가 이제 거짓말 하고 있는 거네. 네. 근데 아무리 우리가 추리해봐야 교수님 손바닥 아니네. 야, 교수님이 딱 앞에 그 상황과 이걸 정확하게 딱 보셨어. 와, 야, 역시 프로는 달라. 아, 그 은행의 고객이었다고요? 아니, 그럴 리가 없는데. 제가 몇 번이나 은행 앞에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그랬었는데. 아, 결혼식에 직장 동료라고 와서 인사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... 그러니까...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... 그 남자는 왜 또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... 고객님, 아무리 그래도 직장 동료라고 말하는 건 제가 좀 그런데... 아...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. 아, 부탁한 거야? 오기로 한 회사 동료들이 아무도 못 온다고 방금 연락받았는데 남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래요. 이따가 남편 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해주세요.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. 아하. 미안해요, 진짜. 완벽하게 보였던 의뢰인의 아내 진실 씨. 그런 그녀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.